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성공적인 수술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Successful operation인데요. What kind of operation? 여기 사진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이 아이 두 명의 이렇게 머리가 붙어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거를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수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Oops. 자, on October 14th, 지난 10월 14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Twin boys who had been conjoined at the head were successfully separated by doctors in New York. 자,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군요. 자, 쌍둥이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쌍둥이 이제 남자아이 두 명이었는데 그동안 이러한 상태로 있어 왔다. 우리가 어떤 과거에 지금 지난 10월 14일도 벌써 과거의 사건인데 그 전에는 계속 머리가 붙어 있었다 이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앞선 시제를 얘기하고 싶을 때 이렇게 had plus pp를 이용해서 과거 완료를 쓰죠. 자, 머리 부분 특히 머리 부분에서 conjoined 이렇게 붙어 있었던 그죠? 연결되어 있었던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separated 이런 경우는 separated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뉴욕의 의사들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분리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For the first time, the one-year-old twins are resting at the hospital in separate beds. 자, 처음으로 이 한 살 난 돌이 된 것 같네요. 이 쌍둥이 아이들은요, 그 각각 다른 침대에서 그 전에 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긴 큰 침대에서 계속 같이 있었겠죠. 그런데 개별적인 침대에서 병원에서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Jaden and Aeneas MacDonald were born about 13 months ago in Illinois. 자, 일리노이주에서 13개월 전에 Jaden하고 이 Aeneas MacDonald 이 두 아들이 지금 태어났는데요. 쌍둥이였죠? The conjoined brothers underwent three preliminary operations to prepare for the main surgery in New York. 자, 이렇게 conjoined brothers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 영어에서는 항상 그 지칭하는 표현을 바꿔가면서 부르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twin boys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붙어 있었던 이제 brothers, 샴쌍둥이처럼. 근데 이제 이 형제들은요, 세 번의 예비 수술, 그러니까 이 major, 원래 그 본론이 되는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미리 해야 되는 그런 수술들을 세 차례나 치렀다고 하는데요. 바로 뉴욕에서 할 그 메인 서저리, 가장 그 핵심 주 본론이 되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세 번의 예비, 미리 하는, 준비하는 그런 수술을 거쳤다고 합니다. Because they shared brain tissue, operating on them was a very risky task. 자, 이 아이들은요, 두뇌의 그 조직이 붙어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티슈에다가 이렇게 이 아이들의 머리 두뇌를 이렇게 뭐 해가지고 수술하는 이 작업이 그죠? Operating이 주어가 되겠죠?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This is about as complicated as it gets. 자, 우리가 as it gets 하면은 이보다 더 정말 그 복잡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정말 이거는 최고로 복잡한 수술이다라고 제임스 굿리치라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요. 바로 이분이 the lead surgeon, 그러니까 이 메인 서저리를 맡은 수술의 그런 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술 팀장을 맡은 주치의 제이든 굿리치 의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수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요, after a 27-hour operation, 27시간의 수술 후에 7 hours longer than anticipated.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그것도 7시간이나 더 길게. 그러니까 20시간을 원래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긴 27 hours. 정말 길죠. The boys were finally separated. 자, 이 아이들은 마침내 분리가 되었습니다. Since then, the twins' parents have received many supportive messages from all across the globe. 자, 부모 마음이 제일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쌍둥이의 부모는요, 전 세계로부터, 이제 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온갖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 지지의 그런 메시지를 받았고요. 자, 뭐 이제 아버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It's just amazing how these people who are total strangers can love our babies. 정말 완전히 낯선 사람이죠. 우리 정말 본 적도 없는 이런 완전한 낯선 사람인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아이를 사랑해주고
the way they do, and you could really feel their love through their messages and just all the donations. 정말 모든 이런 기부도 해주고 돈도 얼마나 수술이 또 많이 들었겠습니까? 미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그런 격려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정말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후원해주고 격려해준 게 너무나 놀랍기만 합니다. 라고 크리스천 맥도널드 아기의 아빠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Currently 지금 현재 상태를 볼까요? The boys are under the hospital's care. 이제 병원에 아직 입원 중에 있고 보살핌 가운데 있는데 although Aeneas is a little slower to recover compared to his brother. 자, 제이든이 자기 형인지 그죠?에 비해서 좀 그 Aeneas라는 그 다른 트윈 보이 중에 한 명 그 회복 속도가 약간 더 느리다고 하네요. 하지만 doctors are overall pleased with the twins' progress. 하지만 이 아이들의 이제 그 회복 과정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사들은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관련된 어휘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까요? 다섯 가지, as always. Number one, the two rivers. 자, 두 개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조금 이렇게 이게 답일 것 같은 예감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강이 만나서 모든 강이 만나서 바다로 흘러가겠죠. 자, 우리가 뭔가 합류하고 합쳐지고 붙고 이런 게 conjoi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빠지게 됩니다. 자, number two, 뭐뭐한 move가 되겠네요. For the company. 회사에 있어서는 어떠한 움직임이다. 하지만 they're willing to take chances. 자, take chance라는 건 한번 해보지 뭐. 그죠? 감수해보지 뭐. 해보지 뭐. 이런 이제 위험을 감수해보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에 해당하는 표현이 좀 들어가겠죠. 뭔가 이게 안전하고 보장된 게 아니라 risky move.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어떤 수인데 그들은 기꺼이 그런 모험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합니다라는 거죠.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We're not finished yet, but we are making progress. 다 마친 것은 아니지만 진전이 있어 보입니다. 뭐가 성장하고 있다, 진보가 있다라고 할 때 make progress라는 표현을 쓰죠. 자, 4번 볼까요? The organizers of the fair. 자, 그 박람회의 조직위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Large crowd. 많은 군중이 몰릴 것으로 기대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네요. 자, the last one, preliminary. 그죠? Preliminary findings show that the drug could help patients with skin cancer. 자, 미리 그 예비로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그런 결과물이죠. 연구에서 나온 결과물을 봤을 때, 그 연구 결과를 봤을 때요. 이 약품은 피부암을 가진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비 여러 가지 실험과 이런 리서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Okay, that'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